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 정말 진짜 피부로 와닿을 그런 정도인데요. 예. 그 고급 요리들 드시는 분들은 또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서민들은 정말 이 식재료 물가 정말 민감합니다. 고급 요리의 기준이 뭡니까? 그 오마카세 같은 것 같다 아닐까요? 아. 제주 지역 1차 산업의 비중을 8%까지 낮추고 2차 산업 비중을 현재 4%대에서 7에서 8%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김경학 제주도의 의장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었거든요. 예. 제주 반농업은 이제 경쟁력이 없다. 그렇게까지 단언을 했습니다. 세게 얘기했네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1차 산업을 줄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2차, 3차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연계하는 정책 지원의 확대가 먼저다. 그렇게 제언을 했습니다. 떠나요 푸른 밤 공장 제주로입니다. 그 제주도의 풍경을 제주도답게 유지하는 것, 자영 풍광도 그렇지만 농촌 풍경도 한몫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딩촌에 온갖 공해를 유발하는 어떤 공장 같은 것, 그런 시설들이 빽빽하게 들어서면 제주도의 푸른 밤은 그저 노래 가사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제주도를 찾아오는 매력이 반감되겠죠. 그런 환경이면은. 네네. 그러니까 제주 올레길도 사실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지만은 그 농촌 길이 없었다면은 매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을 테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제주의 까만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돌담길을 따라서 걷는 그 올레길 코스들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제주 지역 경제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이 돌담길로 만들어진 밭들, 그리고 돌담길로 이렇게 둘러쳐진 과수원들 밭들. 당연히 농산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농업들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 1차 산업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비중이. 그렇죠. 네. 예. 얼마나 될까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제주 지역 총 생산의 11% 정도입니다. 10.9% 가량 되는데 관점에 따라서 이게 아직 높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이거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우려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주 경제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산업들로 제주도를 이끌어가야 하는지, 제주도의 미래를 그려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저마다 판단 기준은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 정말 진짜 피부로 와닿을 그런 정도인데요. 장보기가 장보러 가기 겁난다라는 소리 그냥 엄살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식량 안보 문제 전면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 그 고급 요리들 드시는 분들은 또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서민들은 정말 이 식재료 물가 정말 민감합니다. 제주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발언이 그런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고급 요리의 기준이 뭡니까? 그 오마카세 같은 것 같다 아닐까요? 아 사실 서민들이 좀 접하기 힘든 음식이긴 하고 네네. 자 어쨌거나 근데 지금 뭐 어떤 얘기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사설을 풀어내신 겁니까? 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6일 오전에 도지사 취임 100일 도민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제주 지역 1차 산업의 비중을 8%까지 낮추고 2차 산업 비중을 현재 4%대에서 7에서 8%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이런 발언에 김경학 도의회 의장도 어느 정도 화답을 했네요. 네, 그간 주고받은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빠르게 이 화답이 이루어졌는데요. 김경학 제주도의 의장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었거든요. 김경학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오영훈 지사의 발언은 현실적이고 용기 있는 발언이라면서 1차 산업 관계자는 서운할 수 있겠지만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술 더 떠서 기후변화로 농작물 재배 북방 한계선이 북상하면서 전라남도에서 월동채소를 재배하기 시작했고 제주 반농업은 이제 경쟁력이 없다 그렇게까지 단언을 했습니다. 세게 얘기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김경학 의장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농업이 처한 어려움을 타개할 방법으로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건 희망 고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1차 산업이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과도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오늘 제주 녹색당이 발끈하고 나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주 녹색당이 오영훈 지사와 김경학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오늘 예. 논평을 냈는데요. 네. 3만여 농가에게 이제 도정이 농업 지원을 줄일 테니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말인가? 라고 이제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영훈 지사와 김경학 의장의 제주 농정 관점이 틀렸다. 예.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기후위기 시대에 예. 1차 산업을 줄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2차, 3차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연계하는 정책 지원의 확대가 먼저다. 그렇게 제언을 했습니다. 이건 뭐 다 양쪽 다 얘기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미래의 먹거리를 어느 쪽으로 바라보느냐 그리고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해법들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네. 자,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조업의 비중을 확장하자는 게 여기에 좀 포인트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우리 제주도가 제조업을 하기에 알맞은 여건이냐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제주도에서 화학공업이나 금속공업 등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크고요. 예. 당연히 어떤 또, 추가적인 공업단지가 들어선다 할 때에 환경 진영에서의 반발 당연히 또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아니 뭐 물류도 걱정해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 물류 문제도 뭐 만만치 않죠. 예. 물론 반도체 기업이 제주도에 있고요. 예. 성과도 내고는 있습니다. 예. 상당한 규모로 성과를 내고는 있는데 다른 규모가 큰 제조업이 들어서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풍부한 게 사실 1차 산업 자원이거든요. 예. 농축산업 생산지이기 때문인데 이런 신선 재료들을 이용한 제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상생이 가능하거든요. 1차 산업과요. 그런데 오히려 경제 규모에서 농업 생산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은 예. 1차 산업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꽤 답답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김 기자님 말씀은 사실 시야를 좀 넓혀서 제주 전체를 조망하고 그 미래도 너무 한 방향이 아니라 지금의 그 환경도 유지하면서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걸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드는데 네네. 좀 너무 단편적인 시선 같다. 이 부분이 아쉽다. 그 얘기 말씀하시는 것 네,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 1차 산업을 빼놓고는 생각하기 어려운데요. 다만 고부가 가치, 그러니까 예. 얼마나 더 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예. 거기에 이제 너무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지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주 녹색당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1차 산업을 핵심에 놓고 예.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에 일상적 소비 기반 조성 및 먹거리 정책의 실행 체계 구축을 위한 점진적 도약을 준비할 수 있다. 그렇게 예. 말했는데요. 예. 1차 산업을 핵심에 놓고서 제주도의 미래를 꾸려가야 한다. 그런 입장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